The great yellow sun is reflecting in your deep blue eyes. The day has begun. You spin around, you spin around, you laugh to yourself. And I see you shine in every color, resting your head in my arm. 여행은 와인 창고 가는 길입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 먹는 건가? 저 여기 약간 더러워서 내가 먹어. 뮤직 리스트 안 변하네? 좋아하는 노래가 안 변하네? 거의 대리석이 됐구만. 이게 좀 미끄러. 웃겨. 스마일이야 다. 멍하니 있어야 그나마 뭐 안 하고. 움직이가 맛있다고? 그거 뺄 거 맛있다고? 그러면 보쌈은 정식은 정식이지. 보쌈 정식 거기에서 학생들 다 빵을 살 거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받으셔도 돼요. 맞아. 네, 드세요. 진짜. 아, 영상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거 남아야 되는데, 진짜.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원두 팔고, 근데 내가 가족 들어봤는데 싸지 않았어, 엄마가 사왔는데. 패키지에서 가면 그냥 되게 큰 손이 있잖아.
생크림이야. 됐어. 우유가 맛이 약간 다른가 봐, 우리야. 이거 밤에 파는구만. 난 왜 선글라스를 갖고 와놓고 두고 왔을까? 나는 선글라스까지 생각은 했는데. 아니. 애기예요? 애기야. 어머, 포즈 잡았다. 귀여워. 진짜 귀엽다. 한참 더울 시간이어서. 어디를 해야 돼? 집중적으로 마사지 원하는데 뭐 했어? 야, 여기도 개당 40? 1kg당 40인가 보다. 응. 딱 40 써있어. 어, 그러니까. 오. 운도 딱 잘 됐다. 몸을 쓸 수 있어. 어떡해. 아, 진짜 수영한 사람들이 있네. 아, 진짜 해가 일찍 떨어지네. 뭔가 되게 우악 이런 건 아닌데 은은하게 다 가보자. 액티비티를 찾아서 저기 팻말 써있다. 뭐가 도토로 너가 노래하던 튜브에 나왔어. 진짜 앵그리하던가? 어, 아니 목테일이라 해서 알코올 없는. 어. 오늘 이거 밥 반찬 느낌? 이거 아니면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일찍 움직일까? 어떻게 할까? 목표 날릴 거 없지? 7시 일어나서 몇 시에 출발? 8시? 7시? 아니 8시.
나 진짜 안 붙어. 먼저 아저씨 나가서 어, 그게 원액. 한 번만 더 해줘. 우와. 나도 사본다. 좋아요. 아, 그러면 하나 같이 먹고 하나 사고 각자 먹어. 얼마야? 이거 아닐까? 아, 이거네. 8,000원? 반미도 드레시 그 안에 들은 것 때 좀 다른 것 같다. 상큼해. 되게 상큼해. 맛보기 오지. 이게 쉬림프 마요였나? 그래? 나도 많이 먹었어. 뭔가 그 맥주 한주 느낌이야. 피드가 쌓여있네. 술 이렇게 하고 이 마지막으로 으으 하고 나 했는데? 맛있겠다. 난 사실 물갈이를 거의 안 하거든? 하긴 하는데 예민하게 올라오지.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다. 물 안 담가도 수영복 입고 그냥 이렇게 해놔도 좋지 않아? 어, 잘하는데? 계속 가봐, 계속. 좀 더, 좀 더. 아. 안 들려. 안 들려? 아. 그래요? 뭐가 맛있대? 여기 해산물 좀. 그.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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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그런 애초에 특히 우리가 멀리 가서 탔구나. 와, 여긴 6인실이네. 우와. 아, 뜨거워. 그치? 어. 레몬그라스인가? 먹을까? 감사합니다. 까만. 대박이다. 와, 땡큐 so much. 와, 대박이다. 와. 난 솔직히 맛으로 먹는 게 더 맛있던 것 같아. 나도 거기가 좀 더 퀄리티가 좋다고 해야 하나? 진짜 세다. 오늘 게 최고야. 오늘 게 최고네. 어, 내가 생각. 맛있다. 와, 맛있을 때 너무 가도. 말할까 하다가 그냥 약간 시장 같은 거 같은데. 뭐가 좀 미시장. 한번 그냥 드셔도 돼. 아니면 비행기는 또 위험하잖아. 우리 상태 왜 그래? 나 꽤 늦게 잤어. 30분 뒤에 나 3시쯤? 나도 아니 나도 누가 계속 짐을 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미리 줄을 서 있는 거야? 미리 와서? 미쳐. 부끄러워. 아, 부끄러운 거야? 먹자마자 싸운다. 먹자마자 싸운다. 내가 8시쯤 해주자! 오늘 비랩의 말차 하이드레이팅 리얼 선스크린인데 엄청 제 추천합니다.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근데 뭔가 기름지지는 않고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게 잘 안 보인다.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로우 쉐이퍼인데 이걸 라카 겁니다. 잘 고정시켜줄 그런 걸 찾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스트롱인데 사실은 이것도 저한테 조금은 약해요. 승기 보시나요? 이건 아예 아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립은
쓰리시 블러 워터 틴트 색깔은 나이트 토코인데 진짜 생얼에도 발라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컬러별로 다 구매했어요. 아마 제일 손이 많이 가요. 나이트 블러리하게 바르면 거의 티가 안 나서 이것도 진짜 좋아하고 향후로 립을 원한다 그럼 이거를 요즘 씁니다. 이거는 투쿠포스 크레플레르 틴트 01 드리즈 요것도 정말 잘 씁니다. 이거는 정말 오래가고 지워지지도 않고 잘 얹어져 있고 망가질 때도 계속 이 유리알 광택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돼서 좋아해요. 앞머리용으로 미용실에 갔다가 사은품으로 받은 빗입니다. 이거는 앞머리에 딱 말고 있고 드라이를 한번 말리면 바로 고정이 돼서 평소에도 정말 잘 쓰는데 여행 갈 때는 또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잘 갖고 다녀요. 제가 붙임머리 하고 나서 진짜 찾게 되는 거는 이런 두피 앰플들. 이거는 얼라이브 랩의 오투 스칼프 앰플이거든요.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팁들이 엄청 연결돼 있으면 자극되고 땡기거든요.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붙임머리 붙이기 전에도 일어나는 거? 각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이런 앰플 종류랑 두피팩 종류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일단 좋은 점이 하고도 씻어내지 않아도 그냥 톡톡톡톡 두드리면 돼서 괜찮고 얇고 뿌띠하고 가벼워서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녀도 되게 좋아요. 여름 나라 같은 데 갈 때 머리도 다 타잖아요. 여기도 막 익어가지고 거의 두피 벗겨질 때가 많은데 그때 되게 진정된 느낌이에요. 비열이 빨리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붙임머리 안 하시면 정수리에만 해도 될 텐데 저는 여기랑 여기랑 목덜미 위에도 해주고 다 쓸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여기 좀 남았어. 사면 이렇게 한 팩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두피열이 빨리 떨어지는 느낌? 이거는 이번 여행에 갖고 온 꿀템인데 제가 그 바닷가에서 패러세일링 할 때 입었던 랩 스커트 같은 건데 옆에 지퍼도 있고 사실 랩이라서 이렇게 수영할 때 다리 민망할 때 하기 진짜 좋았어요. 보여줘 보여줘 낙낙 친구의 캐리어 뒤지기. 어 이건 이거 나중에 후기 꼭 알려줘. 버블티 이거 버블 어 데이 브랜드가 맛있어. 오 오후라 두 가지 있어요. 뭐가 맛있는지 야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나도 나도 하나씩 사긴 했거든. 가격 맞아 이게 더 비쌌지. 이게 저 꿀도 나중에 알려줘 좋은지. 우리 이거 천연꿀 천연꿀 2년 아 맞아 친구들은 큰 땅콩을 샀음. 면세는 뭐 샀어? 조카 선물. 아 조카 선물? 어쩐지 궁중빛을 샀더라. 이거 애기 선크림이잖아. 에어매트 립컬러 이거 뭔가 제일 잘 쓰는 파데야? 어, 그거 이제 진짜 트러블이었고 아~ 색감이 그 색깔? 나중에 칙칙해지지 않아. 현실적인 30대 파우치는 과연? 페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03-04 시퀀스. 어, 글로우한 거 좋아하는구나. 아, 이거 좋았어요. 최애 색깔이야? 그건 아니야? 원래 멜로 펌프 샀는데 어, 맞아 맞아. 아, 피치팝이구나. 아, 원래 멜로 펌프 샀어.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 여행하면 샘플? 여행 무조건 샘플이야. 무조건 키로수를 줄여야 돼. 평소에는 스킨로션 뭐 써? 사실 남편 한율 어린수 진정. 오. 남편 거 뗐습니다. 클리오스는 무조건. 브로우랑. 클리오는 최고. 킬브로우 오토와트 브로우 펜슬 7번 차콜 그레이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 클리오를 좋아한다. 하지만 마스카라는 에뛰드다. 취향이 보인다. 이거 바르고 이거 뿌리고 지울 땐 이거 하고. 이거 잘 써? 가위 멀티밥? 어, 좋아. 뭐 어떨 때 써? 그거 눈가랑 팔자 주는데 주름 손에 안 묻어도 되니까. 그럼 뭐야 무슨 건데? 저는 색깔필 그냥 얼굴 얼굴에 발라? 아 친구는 딱 샘플 위주로 챙기는 타입. 여행일 때는 남는 건 여행이에요. 행복해요. 낭마 준비 다 했어? 아, 다 쌌네 드디어. 땅콩기 큰 손. 친구는 마카다미아 오늘 샀습니다. 제 추천템 확장돼? 이렇게. 아 좋네. 원래 처음엔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 한풍 때문에 이렇게. 아 이 친구도 완전 실용적이다. 귀여워. 베이비 라인 신기하다. 빵 봉지를 갖고 다니는 누가 볼까? 아 그거 캐리어. 캐리어? 따로 잡는 장치가 없어서 어. 꼬다리끼리 연결해서 꼬았어. 유럽 간다 미국 간다 이러면은 라그레일 쓸 것 같은데 노은 픽션 센탈 펜 좋아하는 향인가요?
선물 받았는데. 역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논픽션이지. 그런 거예요? 이건 뭔가 어디서 뿌려온, 분명 훔쳤는데요? 시마크에서 뿌려온? 시마크에서 직전 휴가에서 훔쳐온 그녀는, 그녀는 그 피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 리쥬라. 나 그거 최근에. 어, 진짜? 한번 보고 샀어. 진짜? 그 친구가 소개한 거는 다른 라인이긴 한데, 이게 엄청 할인했어, 올리브영에서. 크림 대용으로 받았대. 궁금했어, 나도 여기 있고. 향이 안 없어. 향 거의, 진짜, 레알 없네? 그래? 앰플이 좀 비싸고. 앰플. 크림 저거 2만원도 안 했어. 진짜? 흰머리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이제 삐져나온다고, 애들이. 새치가? 어. 억세구만, 새치는. 그것도 올리브영에서 샀쥬? 샀쥬? 발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그거보다는 되직한 걸 좋아해? 좀 되직했으면 좋겠어. 컬러그램? 컬러그램 크림 라이너 포뮬러 그냥 좋아해. 마스카라 겸? 진짜 반드시 이거 하나 친구의 진짜 거의 끝까지 막 나올 때까지 쓰는 거. 와 장난이다. 안 나와. 마무리 끝. 자 이제 마지막 안녕. 안녕. 올라갔다 와. 디톡스 월 60분 하는 거 같아. 아, 익스큐즈미. 나 이거요? 진짜 현지 분들이 많네. 아, 너무 맛있어 같아. 맛있다. 고기는 똑같아. 맛있다. 어, 근데 우리 밥 잘못 들어간 거야. 네? 치킨밥 시켜서 왔어. 아니면 소금을 소금을 더한 거면 돼. 그래서 김혜주가 그 전에 먹어야겠다. 어때 얘들아, 우리 이제 끝났어. 여행이 30번은 쓸 수 있어. 그 관리만 잘하면 잘 쓰는 것 같아. 근데 여름에 이거를 한국에서도 써? 어, 왜냐면 이렇게 등에 노출 있고 이러면. 야, 이거 방금 원투처리 우리 한번 맞춰보는 거 아니었어?